사이트 죽인다. 와, 여름에 온 사이트 중에 제일 최고. 역시 나무 그늘로 와야지. 사포 처음 알아. 와, 진짜 근데 안 쳐도 올 사방이 그늘이긴 해. 와, 이게 안 덥다 맞죠? 나무 그늘 있으니까. 오늘 진짜 날씨 튀긴다! 에? 행자야! 수고하다. 아니, 날씨가 낮에 32도라 했는데. 망고땡. 넷이 다 열었어. 그럼 이것도 오므려줘. 이거 오므려줘? 오므려서 돌돌돌 말아줘. 이 뭐야? 그거는 기술이야. 이제 타프 칠까? 타프 쳐봐. 혹시 뭐 이불질 떨어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와, 근데 여기 개미 진짜 많다. 진짜? 개미 지옥이야 여기. 조심해. 땅바닥에 뭐 두지 말자. 기어 오를 수 있는 거. 그게 차에 옮겨야겠다. 알겠지? 호박 투자. 급한 건 어쩔 수가 없네. 좋아? 투자. 이제 그렇게 못 참았을 때다. 분명 나무 그늘 아래인데 나는 왜 이렇게 더운 것인가. 개미 앤 벌레. 희한한 게 돌아다니네. 더 안 본다 이제. 최고다. 바람심하다. 양말 긴 거도 자기 거란데 거 들고 왔다. 맥주 한잔 먹고 하자. 티슈 누는 거 버려라, 땀 닦은 사람. 저 간만에 흑맥주 먹습니다. 고제. 시나몬 가루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마십니다. 짠. 가자. 뭐 먹을까? 이거 골라. 나 오자 닦고. 아, 그래. 맥주 안 줬어. 여보가 갔다. 여보가 아니지. 이번에도 가위바위보야? 간판 가위바위보. 이기서 안 가는 거야. 딱 한 발씩 커트. 아, 날아가네. 바다가 큰데. 오, 아니 바람이 엄청 센 거야 지금. 오늘 우리도 감성 캠핑. 그래서 입 닫을 거야. 역시 자연 안에 있는 게 제일 좋네. 지난주에 에어컨 들고 갈 걸. 오늘은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너무 좋다. 여기는 캠핑장이 좀 들어올 때 길이 좁고 큰 차들은 조금 조심해서 와야 돼요. 그리고 일방 통행할 수밖에 없는 좁은 하나의 길이라 상대 팀에서 상대 맞은편에서 차를 보이면 초보 운전자들을 시켜갈 거야. 보지 말라고 기도하고 와야 돼. 전 초보야. 나 아직 쫄보야. 쫄보야. 초보는 아닌데 쫄보야. 나 이제 중보야. 초보는 아니고 이제 중보야. 중보인데 쫄보야. 중쫄보.
아, 좋다. 좋다. 고추 한잔 할래요. 나무 향. 풀스메르. 갑지 너. 고추 한잔 할래요. 한번 못 봤어. 아닌데, 나 본 적 있는데. 네? 아! 어! 고추 한잔 할래요. 안 할래요. 맥주캔 치워줄래요? 이거 치워요. 네. 갑자기 왜 몸이 무겁지? 잠깐. 이거 커피 같지? 내 이러려고 왔어, 사실. 나 약간 좀 알딸딸해. 아, 딸딸합니다. 우리 토템이야. 하나, 둘, 셋. 아! 오, 그게 뭔지 알아? 잭스페로우야. 잭스페로우야? 오. 매트 중에 명품이야. 그건 오, 왜 이래 뿐이야? 이건 오늘의 선물이야? 우리 이벤트에? 이벤트 선물이야? 어. 대박 사건. 유명한 거야? 일단 매트 브랜드 중에 스페로우가 제일 유명하네. 굿 아웃도어 월드. 어. 좋은 아웃도어 세상. 세계. 좋은 거 판매한다 이건. 그렇지. 얘는 카작. 그럼 얘 이름이야? 카작. 이 디자인이. 이거는 싱글 매트인가요? 백패킹용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야침 사이즈에 딱 맞거든. 아, 안 튀어나오게. 안 튀어나오게. 깔끔하게. 어. 이거는 뭐야? 왜 이렇게? 그거 이제 나중에 바람 넣을 때. 일단 이래 넣을게. 펼쳐볼게. 매트까지 깔면은 이제 저 세상 가겠지? 오, 그대로 디자인이 똑같네. 어,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 손잡이도 장난. 예쁘다. 오케이. 오, 그러니까 뭔가 촉감이 되게 좋다. 그치. 이거 뭔가 되게 부드럽다. 그치. 한번 열어 넣어봅시다. 빼고 얘를 어떻게 했지? 꽂아? 어. 이렇게 넣는 거야? 어. 오, 신기한데? 갈까?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 또 갈까? 또 들어갔어. 응. 아, 바람을 넣어서 어. 압력으로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있어? 어. 그러면 그거 필요 없겠네, 전동? 바람 아 그렇게 억지로 막 안. 바람 아 그렇게 억지로 막 안. 어,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맞지? 어. 바람 불어. 훅 말아봐. 그렇지. 그거지. 잘 넣으면 돼. 어. 우와. 어. 그래, 그래. 우와, 우와, 우와. 그렇지, 그렇지. 우와! 그렇지. 와, 이거 머리 똑똑하다. 이거 어. 어떻게 발명했지? 그렇지. 오호. 몇 번 정도 하면 될까? 넉넉하게 한 6번. 근데 일도 아니네. 놀다 말아주면 되네. 입으로 부는 것보다 헐렀네. 어, 엄청 빳빳해. 이거 서핑보드 아닌가요? 엄청 빳빳하게 들어가지. 이렇게, 오, 사이즈. 안 튀어나오고 딱이네. 완성. 아, 아. 아, 이거 봐봐. 근데 지금 이거 서핑. 아! 여보! 이벤트가 아니야. 오늘 우리도 감성 캠핑이다. 그래서 입 닫을 거야. 근데 이거 여보, 겉에가 이렇게 곡선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 걸그치는 것도 없이 딱 맞아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촉감 무엇보다 제일 좋고. 와, 편하다. 원래는 약간 좀 감싸는 느낌으로 어깨에 닿이는 게 있었는데 뭔가 평평해. 좋다. 그럼 내일 보자. 너무 좋다. 어, 너무 좋아. 일단 너무 이 촉감이 너무 좋아. 진짜? 아니, 잭스페로가 명품인 이유가 있네. 스페로, 잭스페로, 카자. 좋습니다. 1인용 에어 매트로 강추드립니다. 사이즈 아주 싹구십니다. 이거 저희 이벤트로 할 수 있는 수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이벤트를 통해서 이거 똑같은 거, 저희 이거 서핑보드 잭스페로 얘를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기대하시라. 가작 서핑보드야. 가작 서핑보드. 뚜둥. 기대하시라. 오, 어, 또 바람이 쓸. 여기는 돌풍지대네. 필요해, 끈. 아, 마약 침대네. 진짜 편한 것 같네. 아,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한 김에 이너도 세팅하자. 어, 이너 세팅하자. 좋았어. 움직이자. 아, 저 허리. 컴온, 들어와.
이것도 잭 스페로야? 이게 메인 상품이야. 그랜드 50이야? 여기도 스페로우 굿 아웃도어 월드 그랜드 50 D 더블. 그리고 우리 그 저번 주에 썼던 거 비교해가지고 코피랑 그 무게가 좀 가볍지 않나? 코피도 더 작고 무게도 더 가볍은데? 맞지? 가벼운데? 맞지? 이 정도면 이게 진짜로 찐명품이야. 찐명품이야? 어, 엄청 편하대. 뭐 얘도 테스트해볼래. 그리고 뭐 이게 있어. 펌프도 주셨거든? 와 이거 뭐야 귀엽다. 도시락 같은 거. 그렇지. 내일 철수할 때 있잖아 펌프로 바람 부시다 때문에 엄청 쉽게 철수할 때. 얘는 바닥에 빨판이 있는 게 빌딩 방. 오 진짜네. 벨크로 맞는 버클 펼쳐 볼게요. 아, 어 뭔가 탄탄한데 바닥 안 미끌리겠다 여기. 짜잔. 오. 와 와가리랑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와가리 색깔 딱이네. 근데 여기 펌프로는 공기 주입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정석을 따르자. 그러니까 매뉴얼을 따르자. 이렇게 놓고 돌려서 노란 색깔 365도 365도 5도는 왜 돌려? 왜 365가 생각났지? 365 좀 행운입니다. 좀 기다려볼까요? 여기도 촉감 미쳤어. 아 진짜? 핵부드러움. 오. 아 스페로 좋다 나는 몰랐는데. 아. 이렇게 좋은 게 있었으면 왜 진짜 사주지 않았을까? 오케이. 어 완전 좋아. 또 편해? 바로 기절. 너무 좋다. 안 되겠다. 잠 온다 갑자기. 맞춤 자야겠다. 안 되겠다.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해보자.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있고? 어 섬유 유연제 냄새. 와 서방님 제가 잠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좋은 것만 드려요. 좋은 것만 드려요. 좋은 것만 드려요. 그게 또 뭐지? 요거 그 CM송 경진대회 나가는 거 같던데. CM송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기깔나게 한번 해드립니다. 좋은 것만 드려요. 에어컨을 세팅하고 낮잠을 자겠습니다. 안에 아늑합니까? 잭 스페로 오늘 첫 낮잠입니까? 첫잠입니다. 근데 지금 베개가 없어서 우울합니다. 어 하지만 너무 편안합니다. 어 이거 진짜 좋다. 아 시원해. 에어컨 나옵니까? 아 이것이 여름 캠핑. 그럼 이러겠지. 이럴 거면 왜 나왔냐. 어 집에 있지 왜 나왔냐. 그거랑 다릅니다. 집에서는 나무 냄새 안 납니다. 이게 바로 여름 캠핑입니다. 다 와서 기도. 잘해. 초절수 잘해. 이거 끊어보면 좀 뭐라 했니? 아! 도망가는 데마다 쫓아온다 아이가. 저번은 팩과 망치를 나한테 줬어. 그건 아닐 걸. 그건 안 돼. 왜냐면 지금 저기 벌이 있기 때문에. 쏙쏙쏙 아주 만족스러워. 자 이제 한번 잠 볼까. 시원했다. 오 시원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프라이드 치킨을 할 거예요. 웬일로 수제 작업을 합니다. 프라이드 치킨 일단 치킨 밑간 해놨고요. 이제 튀깁니다. 오 준비. 네 근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와, 태풍입니다. 어? 어, 여기 있어. 와, 이러면 온도, 기름 온도 안 올라가는데. 예. 바로 더 넣어줄까? 1차 반죽 완성. 과연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 뜬다 여보. 깜짝이야. 도로방 쓰네. 낮춰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기대가 됩니다. 고마워합니다. 와, 이거 엄청 바삭한데? 장난인데요?
미쳤다. 누가 방식도 안 좋아. 입질 맛 뭐든 튀겨야 한다.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뭐 튀김 저 전거리 하나 먹어봐도 되나? 그 와, 이거. 미쳤네? 장맛인데, 장맛이. 와, 장맛인데? 1차 왕성. 아, 못 참아라. 가두리 치킨이야. 아빠가 옷을 다니고 마지막으로 왔어. 왜 그런 게 없어? 생각 좀. 오케이. 스모켓 타면 익은 거 아니야? 아, 이건 진짜 사진 안 찍을 수가 없지. 여보, 여기 마모 밑에 있다, 조심. 택배를 또 들어야지요. 미쳤다, 미쳤다. 아, 향기 쫙 날 뻔했어. 너무 먹고 싶어서. 아, 그래. 짠. 짠. 얘는 너무 뜨거우니까 1차부터 먹어. 와, 치킨 소스까지. 어디에 뿌리지? 나는 이고. 아. 우와. 왜 진짜? 다리가 쓰러. 응? 쓰러져. 우와. 인정. 우와. 너무 잘 익었는데? 엄청 촉촉한데? 와.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잠깐만. 엄청 촉촉하게 잘 익었다. 와, 아까 막. 간은 어때? 간도 잘 됐어. 이거 안에 어쩌면 이렇게 잘 익었지? 와. 욕망 없다, 진짜. 와, 천천히 물려야 되는데 안 된다. 와, 바로 하나 더. 와. 미쳤다. 와. 진짜 노른자 맛. 우리 캠핑한 것 중에 역대급 작품인 것 같아. 진짜. 기분 좋아졌어. 짠. 근데 이번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돼. 인당 다섯 개 싹 가능하게 했는데. 네, 말했지. 이거 뭐 한 팩 있으면 싸웠다. 왜냐면 벌써 한 팩 있으면 두 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 잘했지. 왜냐면 우리는 또 후라이드를 강하거든. 잘 먹는다, 여보. 너무 맛있다. 우리 담배치 섭취 많이 하네. 하나 차리자. 근데 지금 차리자. 그러도 다 배가 망신한다. 하나도 안 물리고 맛있다. 안 느끼하고. 그래, 안 느끼하지 않나, 이거? 담백하지 않나? 근데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돈 주고 사 먹는다. 이 정도면, 맞지? 와, 깜놀이 들어. 목놀이를 13시간 하나. 와. 적셔. 적시죠, 와. 적셔. 미치겠다. 또 해먹자. 강추, 강추. 애들 있으면 아주 현저하겠네. 아, 진짜 다 먹네, 여보가. 나 여보 한 두 개 먹고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나 진짜 늦대야.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라면도 먹을 건데. 아야, 아야. 치킨 만든 사람 나와. 저요. 미쳤다. 조금만 드려요. 조금만 드려요. 조금만 드려요. 여보, 됐어? 벌써? 나 알쓰야, 완전. 와, 진짜 네 개째를 드셔? 아니, 후라이드는 뭐라고. 여보, 배부른 것 같은데. 타임. 밤 뒤 먹어야 돼, 이제. 와.
애들이 조금만 진정하면 좋을 것 같아. 극도의 흥분 상태야. 한 12시간째. 뜯어가, 이렇게. 아래 통실하나 와가. 뜯어가. 진짜 끈. 여기 딱 찍어가. 아, 잘 먹어. 제가 한번 감자튀김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많이 들고 왔네. 와우. 좀 뜨거운 거 안 되지? 아, 뜨거워. 어이구, 완전 장난인데. 이건데, 이게 감튀인데. 여봐, 멍대띠. 아, 멍디야. 멍디야. 진짜 미쳤다. 이거는 진짜 내 말을 믿어. 와.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아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나? 와우. 안녕하십니까. 정보날디입니다. 정보비에 오신 거 안녕합니다. 이제 좀 소화됐지? 야. 간장하세? 자. 자, 뭐? 오늘 먹은 감자랑은 달라. 뭔데? 아, 뜨거. 좀 넣어봐야 구운 거 아이가? 아, 나 많이 먹을 줄 알았지. 너무 아깝다. 아, 통보소통. 모자란 거 보단 낫잖아. 이거 라면 먹을 거야? 컵누들. 컵누들 하나 먹자. 이물 하나면 다시 라겠다. 컵누 3고 2성무? 또 까불랑 된다. 아, 괜찮아. 진짜 아이가 작다. 이 정도면 어떻게 작은 거 하나 다 나오겠다. 지방 거덜내고 있다. 드실 분 구합니다. 컵누들 하나 나눠 먹는다. 사람도 충격받을걸? 우린 건강 시간이다. 우리 다이어트 중이니까. 얘가 당면이라서 빨리 익는 거 같지. 와, 매콤한 냄새. 아, 따야. 어마어마하다. 아. 붙잡아. 미안해. 욕심내지 않을게. 깨우. 맛있게 먹고 깨우게 하고. 저희가 한 9시 조금 넘어서 잠들러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10시까지 이렇게 계속 TV 보다가 10시 반까지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려고 하니까 저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저러고 시끄럽게 있는 심지어 애들도 안 자는데 공놀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또 이제 공놀이 파티하면서 대학 한창 파티 지금 새벽 아침은 간단하게 육개장 먹을게요. 에이글라 비켜. 진짜 징그럽다. 어디? 어디? 나 저 빨간 것만 보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어제 12시간 하고 오늘 새벽 7시부터 다시 시작하네. 저 전지훈련이가 탱탱볼 전지훈련이가. 어, 여보 여보 끓는다. 이제 물 부탁해요. 물 단다. 스멜. 요거 못 자서 걱정이네. 굉장히 조심해. 근데 여기 그래도 저런 것만 빼면 진짜 조용하다. 근데 저런 걸 뺄 수가 없다. 아, 탱탱볼 전지훈련 있는 날은 공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탱탱볼 전지훈련 있을 줄 몰랐지. 대한민국 탱탱볼의 미래가 밝다. 아니지. 그 와중에 라면 왜 이렇게 잘 들어가냐? 와, 오, 시작됐다, 시작됐다. 어, 비날린다, 비날린다. 어. 시작됐다, 시작됐다. 이거 스톱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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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넣냐? 진하게 먹어. 아, 더블샷인 줄. 어. 더블샷이지? 필요한데. 드리겠습니다.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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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울. 생명수냐? 시럽이냐? 나한테 그러지 마. 아, 커피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먹으려고 밥 먹는다, 이거네.
상태로 이거는 어떻게 빼야 돼? 이거 우리 펌프 있다 이거 밸브 180도 돌리고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넣어 이렇게 놓고 그냥 키면 돼. 아 끝이야? 아 순식간에 납작해지네. 그치? 힘 안 들이고. 그치? 이렇게 이해했어. 오 들어가. 오 스무스 잘 잡힌다. 자 끝. 선물 넣으세요. 이것도요. 이거 잘 썼네. 가자. 걔네 50D야. 좋아 좋아. 그렇게 말려있진 않는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핸드폰도. 한 번만! 한 번만! 안 들어간 말이야. 철수 정리 완료. 저희 이번에 잭스페로우 이벤트 저희 카작 그 싱글 매트 두 명 페로우에서 나오는 머그컵이 있거든요. 그거 두 명 추첨해서 선물 드린 이벤트 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